네, 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전주와 울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전주로 가보죠. 서정희 앵커 소식 전해주세요. 네. 한우 사육두수가 계속 늘어나자 암소 감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육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한우가 폭락 사태가 우려됩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한우 사육 마리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한우협회와 농협에서는 연간 4만 마리의 암소를 도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우 농사를 짓는 박덕재 씨도 최근 29마리를 도축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마리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감축을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저부터라도 감축해서 내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라도 조금 얘기해서 좀 감축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하지만 한우 증가세는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대로 가면 내년에 한우 마리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임 암소 수가 증가하면서 송아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대로 가다간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킬로그램에 2만 원 선이던 한우 가격이 수요까지 줄어들 경우 18,000 원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계선 감축 사업 외에 농가의 자발적인 도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들 스스로가 이 사업이 아니라도 자질이 떨어지는 것은 비육식해서 이렇게 도태를 시키고 자질이 좋은 소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최상의 경영 방법이 되겠죠. 더불어 한우 감축 사업의 규모를 늘려서 폭락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TV 뉴스 강혁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